네, 안녕하세요. 제한요청 개요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1단계로 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플랫폼 구축이 B2B와 B2C가 기본 구축이 되어야 되고, 멀티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인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컨텐츠에 대한 허브, 마켓 이런 부분들이고, CP사,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컨텐츠 마켓 허브에 컨텐츠를 이렇게 한땀한땀 넣어서 결국은 컨텐츠 비즈니스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신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 원하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 회사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서 전략을 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나눠서도 전략을 짤수 있습니다.